근데 양띠들도 치고 들어오는 삼재예요. 양띠들도 그 중에 세띠 중에 토끼띠가 제일 약하고요. 양띠도 세게 치고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사고 쓰고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양띠들이. 안녕하세요. 일산의 한덕화입니다. 내년 25년도에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 해묘물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그 중에서 조심해야 할 띠는 돼지띠가 제일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나간 띠에는 잔나비띠, 용띠가 셌는데 세게 치고 들어오는 건 돼지띠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나? 교통사고수. 또 관제 구설수, 시비 구설수, 멀리 여행 가는 거좀 자제하시고요. 이 양반들은 또 인복도 많이 없고, 잘하면 집 가정에서도 좀 싸움이 날것 같고요. 거의 부부간의 이별수도 좀 들어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삼재를 삼재풀이를 좀 하고 가시면, 우리가 감기 겨울에 독감 예방주사 맞고 가면 덜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비렸다고 해서 삼재가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삼재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좀 빌고 가면은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삼재풀이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돼지띠는 좀 하시라 그런 거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돼지띠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삼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띠는 돼지띠고요. 그 다음에 토끼띠. 토끼띠는 반반이에요. 삼재지만 운이 좋은 나이도 있고, 대신에 재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극과 극의 반대가 있어요. 반반이 있고요. 반은 좋다고 보고, 반은 나쁘다고 봅니다. 반은 악삼재로 들어오고, 근데 복삼재라는 건좀 쉽지가 않고요. 그나마 그 삼재 중에 복삼재가 들어오는 띠가 토끼띠예요. 반입니다. 반반. 반은 악삼재고, 반은, 근데 그 누구 나이마다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토끼띠는 아주 나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제일 나쁜 띠가 돼지띠고, 이 토끼띠들은 또 성질도 급하고 경우가 밝고요. 그러는데 좀 묻으면서 참아야 돼요. 싸움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토끼띠들이 말년복이 또 좋은 사람이 굉장히 있어요. 돈복도 있고. 그래서 토끼띠들은 반반. 반은 잘살수 있고, 금전으로도 돈이 들어오고, 사업으로도 잘 되고, 그 대신에 또 몸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희한하게도 안 아프는 몸이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지금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띠. 이 양띠 분들이 은근히 고집도 있고 사람은 착해요. 근데 이 생각하는 게 조금 널지를 못해요. 양띠들이 좀 답답해요. 자기딴에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이 많고. 근데 양띠들도 치고 들어오는 삼재예요. 양띠들도 그 중에 세띠 중에 토끼띠가 제일 약하고요. 양띠도 세게 치고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사고 쓰고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양띠들이. 그래서 멀리 또 여행 가는 것도 뭐다 자제를 좀 하시고, 부부 간에든 친구 간에든 이웃 간에든 다툼을 줄이셔야 돼요. 이 양반들 다툼으로 해서 관제 구설수가 또 들어올 수 있고, 좀 작은 일도 크게 벌릴 수가 있어요. 벌어질 수가.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들어오는 삼재, 새 삼재들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좀이 삼재를 풀고 가시면. 삼재 푼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절에 스님들도 하지만 우리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삼재풀이 뭐 쉽게 뭐 뚝딱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상님들 다 옷도 사고 장 보고 이렇게 해서, 뭐 많이 크게는 안 하지만 개개인마다 조금씩 장을 봐서 조상님 옷까지 사서 조상님한테 이런 것도 나쁜 애군을 좀 막아가시라고, 막아주시라고 빌고 이렇게 하는 게 삼재풀이가 있습니다. 하고 가면 그뭐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 면회 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악삼재가 들어올 때는 우리 같은 사람 안 찾아도 본인들이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제일 좋은 게, 저는 맨날 방생을 강조하는데, 방생을 많이 하면 죽을 목숨 걔들이 어부가 잡아온 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 손으로 살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좋은 일을 하시면 나쁜 애군이 많이 감해집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 산기도도 많이 하시고, 부처님 앞에 아니면 산신당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산신당은 그 산에, 그 지역의 산에 산신님이, 옛날에 산신님이 계시던 그 산신당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산에 산신을 지키는 산신당이에요. 그래서 그 산신의 힘이, 산신님이 교통사고도 막아주시고 또 관제구슬도 막아주고 아픈 사람 낫게도 해주시고 많이 막아주십니다. 답답한 사람도 운도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기도, 본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시면 그래도 삼재가 좀 편안하게 가실 것 같아요. 이왕은 풀고 가시고 또 자기가 기도하고 가시면 편안하게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도 내년에는 다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하는 사업 대박 나시고 재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